인질 사건이 발생한 모스크바 시간 어제 오후 5시 반,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반부터 9시간 반 동안 서울과 모스크바는 숨가쁜 상황 전개를 긴장감 속에 주시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MBC 뉴스의 선동규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붉은 광장 옆 모스크바 다리 위입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반쯤 권총을 든 복면 괴한 한 명이 붉은 광장 구경을 마친 현대전자 연수단 27명 등 모두 29명이 탄 관광버스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납치범은 현금 1,000만 달러, 그리고 버스를 공항으로 이동시킨 뒤 자신이 타고 갈 항공편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인질들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23명의 인질이 풀려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스에 붙잡혔던 사람은 현대 직원 4명과 한국인 유학생 가이드, 그리고 운전사 등 6명이었습니다. 권총 같은 소리가 한 3-4방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 기관총 같은 소리가 연발로 주르륵 나더니 뭐 제 등 밟고 유리 창을 봐서 밖에 유리는 깨져 있고 밟고 막 넘어오더라고요. 구출해라. 결국 오늘 오전 8시 45분쯤 경찰 특공대의 기습 작전이 시작됐고 나머지 인질들도 전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카프카즈 출신으로 30대 중반의 러시아인 납치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정치적 요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종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히 구출된 현대전자 직원들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메주드 나론나야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지옥 같았던 악몽의 순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기쁘고 뭐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행복합니다. 다시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선동규입니다.